5월 11일부터 시작된 중국 광둥성의 폭우가 7월 26일 화요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폭우와 이재민 정책, 그리고 그동안 눌려왔던 팬데믹 관련, 그리고 소수민족 탄압 관련 대폭발로 인하여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었던 광시 장족 자치구와 윈난성, 그리고 광둥성에 살고 있는 인구수 1,700만 명의 장족들이 중국의 차별에 분노하며 독립운동의 불씨를 피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이들의 분노에 중국 정부도 당황했다고 합니다. 3일 전 광시 장족 자치구에서 상가가 밀집한 건물 1층에서 우편물이 연달아 폭발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테러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사람은 문 밖으로 날아갔고, 지나가던 행인은 사라졌습니다. 소수민족인 장족이 있는 중국 남부 광시 자치구의 류저우시 류청현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은 하루 동안만 모두 17차례 발생했습니다. 폭발물이 담긴 우편물이 배달된 지방정부 청사와 병원, 시장, 교도소는 물론 버스 정류장과 기차역에서 터졌고, 오늘 오전엔 아파트에서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1949년에 권력을 장악한 중국 공산당은 당원 중에 소수민족 출신들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족의 정당이었습니다. 권력 장악 직후에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주도해서 소수민족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했는데, 이것을 민족 식별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다고 선언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200개 이상의 소주민족이 있었으며, 그들은 모두 한족으로 강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장족, 후이족, 티베트족, 몽골족, 바이족 등 55개의 소수민족과 한족이 모여서 중화민족을 이루어 사회주의 대가정을 꾸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화라는 단어는 한족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화민족주의는 그동안 바로 한족들의 민족주의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중국 한족들에게 억눌리고 고통받던 소수민족 장족들에게 관심을 가진 나라가 갑자기 등장했는데요. 바로 인도가 이들을 향해 소문을 내민 것입니다. 인도는 장족은 원래 인도에서 이주한 민족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장족들이 중국 한족들로부터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인도 정부는 중국 정부가 장족들에 대한 차별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장족들은 인도를 지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황한 중국 정부는 장족들에 대한 차별 정책을 하지 않고 이들을 대우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중국 소수민족 장족들은 이미 자체적인 과격단체를 가지고 있으며, 장족들은 중국 내또 다른 차별을 받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과 티베트 자치구의 티베트족, 그리고 닝샤오이족 자치구의 후이족, 그리고 내몽구의 몽골족, 그리고 랴오닝성의 만주족과 연합하여 반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족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인구수 1,700만 명의 장족들과 이 베트남과 800km의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이 광시성을 베트남과 합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장족들과 민족적으로 비슷한 혈통으로 장족과의 통합이 싫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베트남의 반응은 아무런 언급 없이 그저 인도의 장족 독립운동 지지에 대하여 지켜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만 언제고 장족들이 전체가 들고 일어나게 되면 베트남 정부도 장족의 독립에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래 이 북베트남과 장족들은 원래 하나의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남중국해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이 과연 인도처럼 직접적으로 장족의 독립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장족 편에 설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